여러분, 혹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최근에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디지털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말인즉슨 그러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죠. 여기 고객에게 진심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직과 열정, 책임감이라는 이념으로 고객 맞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원입니다. 고객사의 정보 보호 솔루션을 보안 관제 센터에서 원격으로 운영하고 관제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보안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안 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보안성 향상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원시 로그를 수집해 통합 분석 관제하는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클라이언트에게 만족스러운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제공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통합 보안 관리 회사 사이버원. 과연 유비쿼터스가 정착된 이 시대, 든든한 보안 지킴이로서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들이라는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보보호 해결사입니다. 사이버원은 소통하는 회사입니다. 다니기에 부담 없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이버원에서 대표이사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는 육동현입니다. 저희 사이버원은 2005년 설립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안관제 전문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기업,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대표 정보보호 전문기업입니다. 현재 240명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서비스, 스마트 시스템 사업,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는 지속성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보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대표 보안회사로 성장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원의 넘버원 재간둥이, 컨설팅 사업본부 모이해킹팀의 마스코트, 호빵맨 그리고 웜즈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혁 전임입니다. 저의 주 업무는 저의 화려한 언변 한마디를 통해 팀원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업무는 해커라고 불리는 공격자나 악의적인 이용자의 행위에 입각하여 모이해킹 업무를 통해 고객의 중요 자산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찾아 증명하고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면접 볼 때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 내용을 팀장님께서 숙지되신 상태에서 문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와 정말 이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질문하시고 그 가이드도 해주셔서 정말 배울 게 많은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후에 돌아가는 길에 아 정말 떨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보통 학원에서 취업 준비를 많이들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만 보면 아 어느 학원에서 준비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본인의 색깔로 본인이 공부해서 남들과는 다른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 최고의 보안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과 회사가 함께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이 결국 중요한데요. 최대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만 알 수 없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인간 트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보고 웃겨드렸다는 점, 이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원 인사총무팀 유준상 팀장입니다. 사이버원의 복지제도는 타 중소기업과 비교시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직원들을 위한 실용성과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업무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눈치 볼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개인사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동일하게 개인사가 해결될 때까지 휴직도 가능합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이슈가 커졌을 때도 당사는 당연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5월 말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프로젝트도 굉장히 바쁜 시기임에도 회사에서 제 사정을 봐주셔서 한 달간 휴직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보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직무 능력을 제일 많이 봅니다. 즉, 흔히 알려진 스펙보다 정보보안과 관련된 IT 자격증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사항은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리더십과 고객을 상대하는 인성 부분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늦을 때가 늦은 겁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시작하실 거라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무엇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를 잘하여 자기 PR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항목이 있어서 취업과 관련 없이 항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작성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언드립니다. 스펙 쌓기로 학력, 자격증,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취업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과 직무에 관심, 이해도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아들도 현재 체중생이라 지금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소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잡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일, 과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요. 차분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딘가는 점으로 남을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하나씩 쌓이면 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선들이 또 모여서 별,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보안 파수꾼, 사이버원의 사람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우리의 정보 자산을 노리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주는 사이버원의 사람들이 더욱 든든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카드, RFID 기반의 사물인식 기술을 영상 센서, 출입 통제 등 물리보안과 융합된 새로운 보안 서비스인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영역을 차츰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원은 고객의 정보 자산을 지켜주는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보안 등의 네트워크 관련 IT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자질은 기본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인성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다가 입사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원의 자세한 채용 소식은 각 직무별 인력 수요에 따라 수시로 알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대응과 정보 보안을 생각하는 만큼 유연한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가진 사이버원. 그들과 함께 소중한 고객 정보를 든든히 지켜주는 정보보안 지킴이로서의 여러분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